2021년 9월 4일 낮 12시 37분입니다. ET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요거 때문에 잠깐 올랐고요.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라기보다도 뭐 적당히 좀 빠졌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전자가 이제 통신 쪽이죠. 통신 쪽 관련한 쪽에 뭐 부회장 자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 유암코 에스텍스 엔진이랑 이번에 뭐 K조선 이쪽이죠. 이쪽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는 거고.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도할 거예요. 나중에 엔진 보이죠?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11번가 글로벌 스토어,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그것들은 이제 무료 배송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가격에 따라서 좀 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구글 뭐 벤치마킹 식으로 갈 것 같아요. FN 가이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제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존 이용 자주 하셨던 분들은 거의 100%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업을 하기로 했다가 잘 해결됐죠. 뭐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YG 엔터 에서 이제 라리사, 리사인데 이거 불어죠. 르라레 해가지고 여자 앞에는 뭐 라를 붙이는데, 어쨌든 10일 9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발매일까지 10일인데 10일 날 그 릴리즈 합니다. 그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좀 샀습니다. 금요일 날 좀 오를 듯 하다가 빠졌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8,000원 이하에서 사시면 최소 몇 프로 수익이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000원째 매수했고요. 유비벨루스 이거 자사주 매입인데 이런 거 좋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산 가격을 보시면 좋아요. 이 사람보다 싸게 사면 뭐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강제를 뭐 공급한다. 컬러레이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벌크선 해운주 쪽 이렇게 운임지수가 또 올라왔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일반 뭐 공모 나오고요. 이게 뭐 잘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조선주들 또 같이 동반 상승 나올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랑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엔진 쪽은 뭐 계약을 했는데 올랐다 빠졌죠. 이거는 이제 에스텍스 쪽 설명할 때 이제 같이 할 거고요. 다음 에스텍스 엔진 이렇게 네 3일날 이게 저번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왔던 뉴스에 같이 더해져서 되는 거고, 9월 중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급업체 성정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LG화학이 최근에 좀 안 좋다가 금요일날 좀 괜찮았는데, 그 요거는 애플카, 그러니까 이제 마그나 쪽이랑 LG랑 이제 같이 협업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좀 호재, 나름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도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JST나는 뭐 확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모가디슈 75개국 판매 확대됐고, SK텔레콤 이렇게 86분기 연속 흑자. 이거 정말 힘든 거죠. 뭐 대부분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은 보통 뭐 3점도 그렇고 흑자 계속 나오긴 하는데, SK텔레콤은 이제 10월, 11월 정도 이후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이제 새로 새신을 신는 네 그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도 좀 단기로 보면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SMCNC가 이제 카카오가 SM을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는 저는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을 샀는데 여기가 대장주인지 알지만 일부러 SMCNC를 자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수익 자주 뭐 크게 내는 것보다도 제가 아는 종목에 지금 집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수소위크 다음 주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수소 모빌리티 요거
같이 있어서 수소 쪽이 이미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에스텍스 쪽은 전혀 뭐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에스텍스 쪽은 연료 고체 그 전지이기 때문에 퓨얼셀 이제 이쪽으로 엮인다거나 아니면 그 조선 쪽으로 엮여야 돼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 달에는 카타르 수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10월 11월 정도 4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마린 서비스가 이제 그 이라크 쪽 끝나죠. 끝나니까 그 전후로 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뭐 새로운 것들을 하겠죠. 이제 끝났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 발표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SOFC 요 개발을 크기도 좀 많이 좀 줄이고 해서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10kg면 거의 미코랑 이제 거의 바등바등한 수준이고 에스틱스 중공업은 2kg까지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뭐 또 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밀리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 미친 듯이 안 올라갔죠. 개인적으로는 한 5,000원 최소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이제 누른 건데 에스텍스 쪽은 호재가 없었고 이제 중공업이랑 엔진 쪽이 호재가 있어서 그쪽은 살짝 올랐습니다만 같이 동반 상승이 안 나왔다는 거는 안 올리겠다는 신호 보시면 되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패턴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냥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혹시 수소 쪽 관련해서 뭐 운 좋으면 잘 엮이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 5,200원, 400원 정도 한번 뚫어줄 확률은 높고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윗꼬리 한번 이런 식으로 찍고 내려와서 다시 작업 들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반등 한번 이렇게 나올 확률은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엔진이랑 중공업이 나름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렇게 밑꼬리로 한번 이렇게 VI로 이렇게 누가 한번 쫙 뺐다가 올린다거나 그런 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 예수금이 별로 없는데 에스텍스 엔진을 지금 4,900원대 4,910원까지 해가지고 4,900원대 이제 골고루 좀 매수 좀 해놨어요. 저는 워낙 비중이 커서 그래도 5,600원 5,500원까지 일단 5,600원에서 5,5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까지는 뭐 충분히 몇 개월 지나면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뭐 추매한 건 다 털어낼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움직일 만한 호재가 나와도 눌러버리니까요. 이게 언젠간 터지긴 터질 텐데 요 자리면 저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4,000원대는 그냥 뭐 줍줍한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사놨다가 최소 5,100원부터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추매한 거나 아니면 그냥 평단 작업하실 분들은 그냥 묻어두세요. 나중에 급등 한번 1년에 한두 번은 에스텍스 쪽 나오니까 그때 기다리셔도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텍스 중공업 뭐 이렇게 SOFC 이쪽 때문에 이제 10kg 나와서 이제 선점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인가요? 그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고 또 나오겠죠. 계속 계약은 할 거고 왜냐하면 조선 쪽 발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항 6,000 찍고 다시 이제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12시부터 입질이 왔는데 여러분 이제 차트를 보면 요 날입니다. 6,000원까지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6,000원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거는 일부러 누르는 건데 왜냐하면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엔진 쪽 호재가 또 나왔는데 아예 반응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볼 때는 요 세 종목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종목이 대장주고 나머지는 두 종목이 따라오는 형태가 돼야지 진짜로 올라가는 거고 한 종목 혹은 두 종목만 어느 정도 올라와서 분봉으로 봤을 때 일분봉으로 봤을 때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그날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그걸로 보면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6,000원까지는 거의 또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밑으로 밀리더라도. 그래서 5,600원 혹시 밑으로 더 내려오면 또 사셔서 6,000원에 그냥 걸어놔도 되고요. 그냥 장투로 하실 분들은 그냥 매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도 지금 수준 뉴스도 뜨고 그 다음에 11월 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테마는 10월 11월 정도에 무조건 탄력 나오고 11월 달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돈이 좀 크게 들어옵니다. 시총 대비 돈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부채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에스텍스랑 좀 다르게 매우 안정적인 위치가 됐고 여기도 투자세기 때문에 매각할 겁니다. 이거는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날아가게 되겠죠.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최소 35,000원까지는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 좀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3년 5년 안에는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언젠간 요 정도까지는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뭐 잘 버티시면 네 나중에 좋은 시기 올 거예요. 요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엔진 쪽은 아까 뭐 설명 다 드렸다시피 네. 차트는 특별히 보고 있지 않고요. 여기는 뭐 대장주로 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따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스트 별거 없긴 한데 뭐 수산업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손담비 정려원 뭐 박하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사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사기 쳤던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연예인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게 같이 다니면 그 이목을 집중받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하죠. 뭐 정치인들이랑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네,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키스트 말고도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도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근데 이런 게 있다. 뭐 매니저랑 친하다던가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SM 이슈로 이제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쪽으로 들어가야 그쪽이 이제 배우가 많거든요. 거기 뭐 BH 쪽 그 이병헌 씨 있는 소속사부터 해서 이번에 이제 박서준 씨가 있는 뭐 소속사 뭐 가수들 같은 경우 아이유도 있고 뭐 개그맨 뭐 안테나부터 해서 웬만한 거는 이제 카카오에서 다 소속사를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만약에 SM 그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면 좀 전체적으로 좀 재무부터 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될 확률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SM 이슈로 그냥 두 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경남제약은 특별한 게 없었는데 자, 추가 상장 들어온 거 있었고 뭐 그래도 나름 잘 버텼죠. 예, 잘 버텼고 7,000원까지는 다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 빠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짧게 보실 분들은 그냥 날마다 그냥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재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가 그래도 나름 바닥권입니다. 네. 헬릭스 스미스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뉴스 하나 떴던 걸로 저번 주였네요. 뭐 별건 없었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죠. 이제 증시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는 수준 정도. 그리고 제가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증시 영향 받아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3만 원 산 4,5천 원 갔다가 또 꺾인다거나 당분간 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HQ 포스터가 나왔고요. 이게 알펜시아인가요? 그쪽 그 이제 그 KH 어디죠? 그 필룩스 쪽인가요? 그쪽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인수를 들어갔고 지금 뭐 사람이 별로 없을 땐 이제 드라마 촬영지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되면은 이제 나중에 관광지 유치하기 좋겠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돈을 좀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능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넣을 테니까. 네. 차트는 좀 살짝 꺾이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하반기 가면 올라갈 확률 꽤 높아졌으니까 최소 2,100원 정도까지는 급등 나오면 축 한번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다른 종목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IHQ 아니면 이제 SM 라이프 쪽으로 그냥 수익내고 그냥 올해는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보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 요즘 뭐 윤석열 관련해서 그 뭐 좀 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테마주로 이제 안 엮여도 될 만큼 재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원까지는 그냥 예 무난하게 또 증시만 뭐 미친 듯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네 다시 찍어준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저 일부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추매 전에 했던 거 원래 좀 매도해서 원래 비중 100%였잖아요. 여기서 샀는데 다시 조금 팔았어요. 한 10% 정도 팔아가지고 현금이 좀 부족해서 좀 팔았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 작업하려고 팔았는데 그래도 뭐 비중이 뭐 적지는 않아요. 여기도 좀 올라가주면 고맙고 다시 빠지면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수익 난 걸 다시 사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시우메디칼 여기 이제 수익권까지는 아니고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도 아니고 손절도 아닌 뭐 그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을 이제 3자 배정 이렇게 돼 있고 나비빌이 9월 9일이에요. 다음 주. 그다음 28일 날 신주 상장에 나오는데 나비비 되면 보통 올라갑니다. 이런 거. 여기서 신주 발행 가격이 1260원 괜찮죠. 이 정도 1260원이면 거의 이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 대는 그냥 사셔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좀 길게 봤을 때 그 증시 밀리면 많이 빠지면 사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3자 배정도 어차피 그 보호 예수 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못 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지나면 또 팔아야 돼서 어느 정도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1년 내로 뭐 1200원대면 뭐 수익 내기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해상 뭐 별건 없었고 쏘쏘하다. 여기는 뭐 배당 받고 아니면 천천하게 천천히 뭐 이슈 받을 때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금리 인상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 고객 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말 정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윙이푸드 목요일날 왜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다시 올라왔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다시 반등 나올 이제 차트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1600원 1700원까지 이 정도에서 횡보 나오다가 호재 나오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흐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라간다. 이제 박스권이 가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박스권으로 또 올라가다 흘러가다가 이제 호재 나오고 또 터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기다린 거 뭐 배당까지 다시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남았죠. 3개월. 네. 그다음에 SN코어 여기 뭐 괜찮죠.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꺾입니다. 잘. 증시가 올라와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증시 빠질 때도 안 밀렸다라는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맵은 여기서 했으니까 이 가격 다시 내려오신다면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날 다날은 뭐 제잘제잘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대구에서 결제 서비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K뱅크가 시외 장외 있죠. 장외 거래 쪽에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업비트가 거의 가상화폐 거의 대부분 매매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쪽에서 한 70-8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돈 빼고 나가는 게 K뱅크를 거치기 때문에 다날에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그쪽도 네 지금 뭐 거래량이 예전에 호황기 때보단 적지만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자알볼로 이제 제가 페이코인이 있어가지고 좀 사먹었고요. 요날 또 8일날 이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멕시카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봐요. 뭐 봐서 먹을 수도 있고 치킨은 워낙 좀 자주 사먹었어서 안 사먹을 수도 있는데 봐서 뭐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 차트로 보면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정도에서 6,000원 이하로는 거의 이제 안 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증시 밀릴 때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이때 이제 매수 해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다시 또 정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로 보실 때는 장투면 이때 그냥 내려올 때마다 매수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K뱅크 상장 전까지, 그 직전까지 엄청 올라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EID 추세는 안 꺾였는데 보통 행보 길어지면 한 번에 밑으로 한번 쭉 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0원 밑으로는 잘 안 밀린다고 거의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항점 500원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나.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매수 타이밍이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 묻어두실 분들은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25,000원 아래까지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도 좀 팔아놓은 상태인데 다른데 좀 올라가면 다시 매수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어차피 가격 올리게 돼 있으니까, 내년 대선 이후로는 올라게 돼 있으니까 미리 매집해 두시면 좋죠. 배당도 받고. 한국가스공사 여기는 그래도 조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원인씨 950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 증시 빠질 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정도로 돼 있고요. 980에서 한 1000원 부근까지 한번 또 이렇게 윗꼬리가 됐던 어느 정도 한번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증시 좀 밀리면 다시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900원 밑으로 해서 사시면 되고, 아주 짧게 보실 거면 910원 정도 매도 가능하거든요. 910원부터. 그러니까 그 밑으로 수익이 되는 구간 어디든 이제 매수를 하시면 단기로는 수익 보실 수 있다. 초단기로. 그리고 910에서 50 정도, 30, 50 정도 버텨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저항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쉽게는 안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1000원 근처나 뭐 980원 정도까지 한번 툭툭 치고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또 작은 저항점을 또 찾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저도 지금 아직 패턴을 아직 파악 못했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생각보다는 안 올랐는데 이제 증시 올라오면서 그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9월 10일 날부터 해서 그 중국 쪽에 이제 판매가 실제로 됩니다. 그 양에 따라서, 그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아요. 삼성이 꼭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좀 별로예요. 항상 별로였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한 세 번째부터 그래도 좀 쓸만한 게 보통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괜찮을 거고 잘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다시 78,000, 82,000원 박스권 최소 요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꺾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기관 개인들 좀 팔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시 78,000원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네. 스마트폰 잘 팔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중이고, 유튜브 뭐 리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도 보면 괜찮다고 많이, 해외 쪽 리뷰도 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친환경 쪽 테마가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불 붙을 거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해서 올라갈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짧게 보고 일단 털고 다른 데로 갈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지금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최소한 4,000 중후반까지는 보셔도 돼요. 3,000 지금 800원인데 제가 4,600원이 가장 그 꺾이기 딱 좋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팔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서 다시 수익을 노리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존버했다가 올해 연말 정도에 11월 정도 수소 뭐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도 대선 공약도 그 탄소 중립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매출 대비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올라가겠죠. 뭐 테마로 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루멘스. 여기 지금 제가 그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고리올라.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한데 약간 약수익 뭐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20, 50요 정도부터 해서 매도를 해도 되는데 일단 혹시 몰라서 좀 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1500원 정도 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1300원 정도 한 중반 오면은 매도 준비는 할 거예요. 올라가다가 꺾이는 게 보이면 매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1500원 정도 매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매도 가격은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짧게는 이 정도 보고 있고요. CS리테일 외교적 뉴스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매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2분기가 좋지 않아서 3분기 매출 잘 나오면 그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리시면 되고 34,000원 이하 이 정도는 전 좋다고 봅니다. 34,000원 이하. 여기는 그냥 주워 먹는 타이밍. 박스권으로만 봐도 딱 보면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냥 뻔한 주식이잖아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두세 번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예전만큼은 패턴이 아니지만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고, 최근에 좀 증시 하락하면서 떨어졌는데 이럴 때 더 올라가기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4,000원 아래에서 매수했다가 38,000원부터 해서 그냥 정리를 일부 하시거나 전량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올해 안으로 수익은 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 기세를 조금 내려왔는데 대북 이슈가 내년까지는 일단은 뭐 하락 나오면 좋고요. 제 평단이 한 요 정도, 지금 거의 요 정도 되니까 저 빠지면은 만원 초반에서, 원래 만원 이하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요까지는 진짜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 초반 내려오면 좀 사서 내년에 교황 방문할 때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N 가이드 만원 밑으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 네, 만원 밑으로 사서 만원 찍으면 이제 매도해도 되니까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고 뉴스 하나 뜨긴 했는데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대한전선 2600원에서 은근히 좀 걸려주고 있어요.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원에 일단 매도할 건데 봐서 흐름 보고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저 더 위에서 팔고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 쪽도 이제 친환경이건 뭐건 어차피 인프라를 이제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전선 쪽은. 당장 한 2, 3년 정도, 잡고, 길게는 한 4, 5년까지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선 쪽. 뭐, 구리 쪽도 좀 모르겠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평당에 3,100원 초반이라서, 살짝 수익 찍었다가 마이너스다고 하는데, 여기 뭐, SM이 이제, 어쨌든 매각이 거의 확실화됐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 아니면 증시 밀릴 때 많이 빠지면 그때, 쭉쭉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매출이랑 이런 거 볼 게 없고. 디즈니 플러스 쪽도,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 CJ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올해 인수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왜냐면은 그, 뭐 법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86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봤는데,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CJ 자체에서, 그러니까 손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분 30%를 채워야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저는 패턴 매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참고 자료로서 보는 거고, 이제 테마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를 이제 좀 들어갔어요. 7,000원대 여기 들어갔는데 좀 밀려가지고 지금 살짝 손해인데, 여기 또 8,000원 아래로 그냥 사셨다가, 이제 리사 10월 10일 날, 릴리즈 되잖아요. 최소 8,00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운 좋으면 만원 넘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짧게라도 수익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점 보이시죠? 8,000원. 좀 더 아래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7,000원대도 저는 이제 수익 보기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한 9일이나 10일, 11일 정도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 8600원 기준 잡고 매도 가격은 더 올라가면 더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단기로 들어왔어요. 펄어비스 여기 이제 하루 더 올라갔죠. 월요일날.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가려나 했는데 역시나 좀 내려왔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버텨주는 것 같죠. 85,000원 부근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증시 좀 많이 빠지면 한 7만원 정도 악재 나올 때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잡고 보는 거라서 일단 최대한 증시 안 좋을 때 노려볼 생각입니다. 수사님 프라코아는 뭐 이것저것 뉴스 나왔는데 스페리 볼 거 없고 여기도 그렇고 텍스터는 그래도 이제 만원대 지켜줘서 매우 좋고요. 한국 카보는 이제 만원 이하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괜찮아요. 네,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네,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게 거의 여기 저항점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털기 딱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휠라도 좀 빠졌다가 살짝 후폭 상승. 포스코가 35만원 저항이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일단 올라왔다. 동계올림픽을 이제 여기 사기 때문에 뭐 또 철강을 또 줄인다고 하죠. 그런 이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팔았지만 여기도 이제 이재명 테마이기 때문에 또 때 되면 또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거의 민주당에서는 거의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랑 풍선도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12,000원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내려오면 매수해도 될 거예요. 지금 거의 위드 코로나가 이제 추석 이후 제가 볼 땐 11월 정도 뭐 그 정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맞춰서 또 한번 크게 갈 겁니다. 여기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좀 차트 괜찮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좀 올라왔다가 조정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37-3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연말까지 뭐 잘 보시면 되겠고 스튜디오 드리고는 매수해도 되고요. 자화전자가 그 애플 쪽 그 관련해서 그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때 샀으니까 근데 어차피 다른 종목 지금 보느라고 안 산 건데 증시만 크게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제 그 종목이 좀 안정권이었으면 아마 여기 지금 매수해서 좀 수익권이긴 했을 겁니다. 놓쳤지만 어쨌든 뭐 구경은 할 거고요. 어쨌든 좋아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더나인이 15달러가 이제 기준인데 그것보다 좀 더 올라왔죠. 이제 비트코인 쪽이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